롯데마트에서 장 다 보고요. 이제 숙소로 체크인하러 갑니다. 시간 딱이네. 형이 그러는데 태국이랑 베트남 다낭 택시비 물가를 비교했는데 여기가 되게 싼 편이래요. 베트남이 석유가 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짐 좀 풀고 둘러 좀 씻고 이제 좀 정비 좀 하고 나 마사지 받고 싶어. 발이 너무 아프죠. 다낭 마사지 비싼가? 호양이 싼데. 알아봅시다. 검색해 보면 되죠. 자, 차에서 내렸고요. 그래, 한 대 피우고 계셔. 이제 이 호텔을 예약했어요. 삼성 호텔인데 아델라인? 아델라인. 이게 1박에 지금 현재 16,000원이에요. 자, 호텔 입성합니다. 뚜루뚜루뚜. 아이, 바로. 결제까지 다 마쳤고. 패스포트? 네. 오케이. 저기 보면 테이블 있죠? 뒤에. 이런 데 술 먹어도 돼. What? 오늘 로비. 아니, 발코니 있냐? 예? 발코니 있어? 모르겠어요. 제가 요구사항 형이 원하는 걸 많이 넣었는데 일단 그걸 봐야 돼. At noon? Okay. 28. Please, one more key. One more key? One more key, yeah. Okay. 키 두 개 있어야지, 한 사람당. 그러니까. 동작 빠르죠? 두 사람은 키 항상 두 개 챙겨야 돼요. 오케이, yeah. Okay. Yeah. Okay. 신감은? 오케이, 신감은. 올라갑니다. 와. 좋다.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방입니다. 무탄해. 오호, 들어왔습니다. 분위기 볼 거 없어요. 씨발, 샤워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해야죠. 샤워하는 게 보이네. 와, 짐 풉시다. 형님, 여기, 이쪽으로? 웃을래, 웃을래. 아무 때나. 어우, 형이 한번 찍어. 일단 좀... 오케이.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이렇고요. 형, 여기는 일회용품 다 준다. 저기 면도기까지 있어. 수당 다 주고 올래. 아, 요즘은 안 줘요. 제가 그 파빌리온 저 옆집 있잖아요. 응. 저 집도 치아 칫솔 안 줘. 여 슬리퍼 있습니다. 바닥에 있으시고 일단 짐 좀 풀고요. 뭔가 좀 정리 좀 하고 다시 촬영할게요. 저희들은 지금 옥상 루프탑에 가고 있습니다. 옥상 루프탑은 16층이고요 저희는 14층에 머뭅니다. 밤에 조명 때려주겠네. 여기 10시까지 영업하는데요 루프탑. 봐요. 운동기구 나가 있어요. 운동기구 나름 소파도 있고요. 이봐요. 나름 소파도 있고. 그래서 뷰 보면서 술 먹으라는 거겠죠? 우후. 저희 숙소에서도 이 바닷가가 보입니다. 저 파도가. 이게 흡연. 분위기 이렇습니다. 형 마음에 들어요 뷰? 왜 대답을 안 해? 옆집이네? 옆집이나 말이나. 괜찮죠?
어우, 저 고소공포증 있거든. 저기 하얀색 보이죠? 저게 뭐 보살상이래요. 정면에 보이시는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저 호텔이 제가 2년 전에 두 번 찾아갔던 곳입니다. 숙소에서 이렇게 정비하고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전에 하는데 지금 저희 맘 경희씨가 대구에서 옷을 왕창 만들려고 하거든요. 옷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불이에요. 2년 전 이맘때 저희 어머니랑 왔을 때 날씨 안 이랬거든요. 엄청나게 더웠어요. 와, 오늘은 파도도 크게 친다. 왜냐면 필리핀 쪽으로 지금 대포 온대요. 필리핀 날 갔어. 우리 형이 또 달달한 거 좋아하지. 아, 형이 마셔. 나 안 먹어서. 설탕이잖아. 불량 주스 마셔. 이런 데서도 술 마셔도 됩니다. 호텔 로비에서 어떻게 술을 마시냐고요? 마실 수 있어요. 우리 말고 또 다른 단체 손님 왔습니다. 저희들 외출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기서 좀 문턱을 들여놨거든요. 여기는 여기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편의점인데 여기 애들요 쿠폰 보내줄 때 정말 짱이에요. 담배 이게 더 싸요. 여기는 밤에 안 하는데 여기가 더 싸요. 담배가 가격을 취해요? 어, 편의점이잖아. 아까 히라고 하는 저 편의점 옆에 밤에 장사 안 하는, 어? 이제 24시간 한다. 자, 우리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역시 차를 안 세워줍니다.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알아서 요런거 건너야 됩니다. 태국 짬밥 있으면 와우, 날씨 죽인다. 추억의 장소다. 형님, 여기 새벽에 한 5시부터 5시도 아니다 한 4시부터 이 아줌마들 인용하네. 동네 주민들 나서 에어로빅으로 단체로 이렇게 봤어. 일대가 근데 그 영상 수익 창출이 안 돼. 그때 사용했던 음악이 저작권 다 걸려서 수익 창출이 안 돼. 일단 다낭비치를 수정을 찍었어. 여기가 다낭 미케비치 해변입니다. 이쁘죠? 해운대 이런데 명함 못 내밉니다, 여기에. 파타야도 육안으로는 이쁜데 물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깨끗해요. 미케비치 해변에서 여기서 쫙 24.3km인가 23.4km를 쫙 그냥 무조건 이 길 따라 쭉 직진해서 걸어. 그럼 호연이 나와. 내가 그걸 했다니까. 호연 나와버려. 그냥 무조건 직진이에요. 모래도 이렇게 곱습니다. 모래에서 기름 냄새 안 나요. 파타야처럼. 파도 치는 거 봐. 아, 또 날씨 딱이네.
지금 가는 어때요? 마음에 들어? 이게 휴양지지. 마지막에 너가 나왔다. 이게 휴양지지. 파타야는 율락가야. 휴양지야. 은퇴시야, 거기는 은퇴시. 해안가가 아니라 율락가, 율락가. 동네야, 그냥. 율락가. 야, 우리 지금 40대 후반에 아직 우리 와가지고. 방 하나 잡고 뭐 하는 거야? 방 하나 잡고 뭐 하는 거야? 비치가 이래 있는데, 이런 인프라들이 잘 돼 있어요, 다나.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지. 자, 파타이 생각해 봅시다. 비치 끼고 이런 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격 그냥 어마무시하게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가격이 괜찮아, 싸. 반미 먹고. 반미. 1,500원. 근데 이것도 비싼 거야. 호양 가면 이게 800원에서 1,200원 정도 한다니까. 이거 봐봐, 가격이 비치인데 이렇게 싸. 3,000원. 싸죠? 근데 3,000원이면 솔직히 태국 가격이랑 거의 뭐 별로 차이는 없는 거 같아. 아, 위치가 중요하잖아. 대금들이. 제가 이 동네도 여러분 동네 골목 구석구석 다 알아. 차나 뭐 그랩 오토바이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걸어다녔거든요. 미친 듯이. 미친 거 맞아? 시기죠. 형님이 배고프다고 해서 다시 이 집 재방문했습니다. 아씨, 밥 먹은 지 4시간밖에 안 됐는데 배고프네. 자, 메뉴는 이렇고요. 저희는 오직 고기 먹기로 했습니다. 140g 작은 거 하나, 형님 큰 거 하나, 이렇게. 다른 거 안 시켜요. 샐러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이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고기입니다. 형님 여기 앉아. 병원 피하면 되지. 언제 불러주고 가려고. 여기가 고기 나오면 누가 타요. 다음 분. 아무튼 미국산 소고기 스테이크 먹으러 왔습니다. 얼마인가면요, 우리 돈으로 한 7,000원짜리예요. 호이안하고 좀 다르게요. 다낭에 오시면요, 이런 병 있죠, 병. 보통 병맥주를 먹잖아요. 해안가라서 병으로 된 물건 안 팔아요. 자, 소스 뭘 먹을까? 머쉬룸. 머쉬룸. 오케이. 스몰한 레어, 퍼펙트 레어. 전 스테이크 항상 레어로 먹습니다. 저희들이 주문한 음식입니다. 반다떼. 예쁘다. 자, 빵은 그냥 공짜로 나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시킨 분위기가 이거 한 명으로 공짜가 50원인데 60원밖에 안 돼요. 찍어 먹어볼게요. 응? 소스 괜찮다. 마요네즈 베이스로 뭐 이것저것 넣어서 만드는데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소스가 매콤해. 라면을 좋아하나 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빵 전체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향하는 빵이 형은 스몰 했어요? 빵? 이게 둘이야. 그럼 내 건 더 작아? My hands stable, I feel able to turn the tables. I could do this, just keep moving, keep your hands up, stupid. I feel lucid, a new viewing. I can see the end, I can see my future, I can view it. It's right there for the taking. Everything I've ever wanted, dreams are just waiting. I just gotta fight for it, willing to die for it, willing to like soreness. I just need.
아, 소스를 불려서 달라고 한 거야. 소스를 불려서 달라고 한 거야. 저는 항상 세퍼레이트 달라고 한 거야. 맛있어. 소스가 괜찮냐. 괜찮지? 이게 스파게티 그거 색깔은 이런데 파스타 맛은 아니죠? 어? 파스타 소스 맛이 맞아요. 제가 베트남에서 남자들 중에 담배 끼지 않는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피고요. 근데 여자들은 피는 사람 못 봤어요. 특히 중베트남이에요. 여기는 다남은. 그러니까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다남, 중베트남 중심으로 전쟁이 치열했어요. 남베트남 그 당시 사이버 거기는 과거에 베트남이 숨어있거든요. 기분 점령지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들이나 현지인들이 많이 이쪽으로 됐겠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커요. 좋게 말하면 쿨한데, 용이 좀 많이 발달이 됐죠. 보여주면서 먹어요 시청자들한테. 아니 엉덩이가 찌그러져서 먹을 수 있어. 반해지 말고 이웃들 보여줘야 돼. 먹방쳐.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손을 못 써. 위에 색깔이나 색깔이 보이면 가지고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색깔도 안 예쁘기 때문에 초점이 딱 맞는다고. 자, 형님, 2차 들어갑니다. 2차 마무리하고. 우리? 나도 추워요. 아니, 제가 성격이 좋아요. 제 성격이 좋아요. 어떻게? 날라가봐야지. 아, 심어가지고. 형, 스파게티 좋아하구나. 먹어봐. 먹어봐? 먹기 전에 멤버야. 오늘 형이랑 밤에 처음으로 한 방에서 자는데 나 형님 꼬불이 걱정이야. 내 비위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나 오늘 만취해서 잘 거야. 광주에서 그러니까 인천공항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 한 5시간 정도? 인천공항에서 다낭까지 오는 동안 몇 시간 잤대요? 영시가 제가 차를 다루고 올 때 야 그리고 솔직히 옷 평가해봐봐
이게 자본이라고? 이거 황금빛이에요. 우리 엄마의 걸작이에요. 우리 엄마가 태국 그 전통 의상들을 다 찾아봤어요. 왕실 의상도 입어 갖고. 솔직히 남자가 이런 원단으로 그래서 솔직히 커튼 만들거나 식탁도 만들 때 써야 되잖아. 근데 내가 소가 냄새니까 이게. 자, 그, 자, 잠깐만. 자,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야, 그 미기라고 하는 그 사람은 왜 맨날 똑같은 거 입는 안바다 못하냐 그랬어. 아닙니다. 이 사람 그 블랙밖에 없어요. 블랙밖에 없어요. 그리고 옷이 같은 게 많아요. 빨아 입습니다, 나름. 형님, 이거 큰 거 하나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또 먹을 거 아니야. 아, 배불러. 거짓말입니다. 12월 말까지 목표가 80kg야. 아, 80이에요. 85. 저는 57kg입니다. 85. 잘 먹었습니다.